어느 평범한 하루 어르신들의 일상은 늘 그렇듯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집안을 돌보고 TV를 보고 조금은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기도 하죠. 어, 벌써 시간이 다 됐네. 어머, 시간 다 됐네. 아이고, 가야 되겠다. 그런데 이분들의 하루는 조금 다릅니다. 밝아진 표정, 경쾌해진 발걸음, 그리고 의상까지 챙기고 어디 가시는 걸까요? 이걸 하면은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 늙은 사람이 건강이 최고 아닙니까?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즐겁고 아주 행복해요. 무료해지기 쉬운 일상에 새로운 활기를 찾은 어르신들. 건강도 챙기고 삶의 즐거움을 찾게 해준 1등 공신은 바로 라인 댄스. 춤과 함께 행복한 인생을 이어가고 있는 포항시 노인복지회관 라인 댄스 팀을 소개합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포항시 노인복지회관으로 어르신들이 한 분 두 분 모이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강당을 가득 채운 100여 명의 어르신들. 아니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오늘 뭐하러 오셨어요? 노인복지회관에 운동하러 왔어요. 준비하러 왔어요. 라인댄스하러 왔어요. 이 많은 어르신들을 모이게 한 것은 바로 라인댄스. 포항시 노인복지회관에서 일주일에 2회씩 50분간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 100여 명이 매주 빠지지 않고 참여할 만큼 인기 최고의 수업입니다. 인기의 비결은 열정적인 또래 선생님과 따라하기 쉬운 동작 덕분인데요. 라인댄스는 선을 맞춰 여러 사람이 함께 추는 스텝 위주의 춤으로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가 있고요. 미국에서 시작돼 지금은 전 세계가 즐기는 건강댄스이자 인기 레크레이션이 됐습니다. 이 라인댄스는 문자 그대로 앞줄하고 옆줄을 만들어서 같은 동작을 방향을 전환하면서 이렇게 파트너 없이 추는 댄스예요. 태아되기 쉬운 이런 관절을 올바르게 이렇게 잡아주는 댄스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명품 댄스라고도 부르고 있어요. 오랜 시간 에어로빅 강사로 활동했던 김기수 선생님. 그 역시 나이가 들면서 나이에 맞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춤이 없을까 고민 끝에 라인 댄스를 배우게 됐다고 하는데요. 열정적인 댄스 강의 들어볼까요? 포드 터치 셋 넷 포인 포인 실러 반행 투 엑스 리에 포 라 악 코로톤 락 라 악 코서타. 그런데 동작 이름이 죄다 영어라 어렵지 않으실까요? 처음에는 신입생들이 잘 몰라요. 그러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수업 시간에 영어를 쓰다 보면은 어머님들이 무슨 말인 거 알아들어요. 아 조금 어려워도 배워야지. 작년 어릴 때는 그것도 배워야지. 우리는요 젊을 때부터 해가지고 그런 대로 다 알아듣고 잘해요. 처음에 영어를 할 때도 어렵지 않았어요? 아니요, 그 선생님 다 설명해줘요. 처음에 할 때는 좀 어려웠어요. 근데 한 5, 6년 하고 나니까 재밌어요. 수요일, 목요일만 기다려줘요. 라인댄스 하려고. 라인댄스는 체력 향상, 자세 교정에 좋을 뿐 아니라 노인들의 골다공증, 치매 예방에도 좋은 운동인데요. 여럿이 함께 추는 춤이다 보니 사회적인 교류와 소속감이 생겨 몸과 마음이 건강한 노년 생활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한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되게 마음이 밝아지고 좀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요. 운동도 많이 되고. 우리 그 늙은 사람이 그 행복을 찾는 데는 건강이 제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강한 데는 뭐 더 이상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우선은 제일 좋은 것이 정신적 건강, 그다음 스트레스, 그다음에 신체적 건강, 전부 다 이 복합입니다. 이게 이걸 진짜 권장하고 싶어요. 50분간의 신나는 라인댄스 수업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20여 명의 회원들과 선생님은 아직 강당에 남았습니다. 옷까지 맞춰 입으셨네요. 어르신들 왜 안 가고 남아있나요? 라인댄스 공연단 팀이에요. 이 팀들은 오늘 우리 연습을 해서 내일 행사가 있어요.
거기에 가기 위해서 지금 남은 시간에 연습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며칠 동안 안 했기 때문에. 실버 세대의 칼군무란 이런 것이다. 줄도 착착, 발도 착착. 소수점의 공연단답게 연습도 실전처럼 멋진데요. 포항시 노인복지회관의 라인댄스팀은 벌써 1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베테랑 공연단입니다. 지역의 각종 행사에서 축하 공연단으로 활약하는 것은 물론 전국 각지의 크고 작은 대회에서 많은 상을 받을 만큼 뛰어난 실력을 자랑하는 포항 최고의 라인댄스팀이죠. 대회에 나가면은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요. 그래 우리는 포항서 왔다 뭐 아, 포항은 잘한다고 다 박수치고 하니까 너무 막 즐겁고 재미있어요. 행사하러 가면은 그 노인분들을 우리도 앉아서 봐야 할 입장인데 그 앞에 가서 우리가 재롱을 떨며 웃게 해주는 그게 참 너무나 행복하고 뿌듯하고 좋았어요. 라인댄스로 봉사활동을 다니며 더 활기차지고 보람도 찾게 되었다는 어르신들. 곧 있을 축하 공연을 위해 막바지 연습이 한창인데요. 무대에서의 모습이 정말 기대됩니다. 우리가 며칠 동안 연습을 안 했는데 오늘 보니까 좀 잘 하시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무대에 올라가면 또 실수 없이 열심히 했던 게 있어서 실력 발휘를 합니다. 아마 잘할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포항 실내체육관에서 라인댄스 팀을 다시 만났습니다. 어머나 이게 누구세요? 의상까지 갖춰입으니 몰라보게 멋집니다. 축하 공연으로 초대받은 만큼 멋진 무대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연습에 연습! 잘할 수 있겠죠? 떨리는 면도 좀 있습니다만은도 우리가 매번 큰 대회에 자주 나갔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한번 감수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처음 참석했거든요. 그동안 뭐 남편 애들 키우느라고 내 생활이 없었는데 내가 오늘 무대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아요. 실수할 것 같아요. 많이들 박수 쳐주시고 또 많이 호응해 주시면 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행사가 한창 무르익을 때쯤 드디어 포항시 노인복지회관 라인댄스팀이 무대로 향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노인복지회관 요요 공연단입니다. 무대에 서는 이 순간만큼은 몸도 마음도 다시 청춘입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는 뿌듯함, 매일매일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는 성취감, 어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라인댄스의 매력입니다. 많은 저 관중들 앞에서 하니까 약간은 떨림이 있었습니다. 약간 있었는데 그래도 선생님이 앞에서 지도하신 그 이미 무난하게 처리 잘 했다고 봅니다. 계속 관객이 되었다가 오늘은 제가 배우가 돼가 무대에 올라가니까 어른들 앞에 재롱 떨는 게 재밌어요. 너무 기분 좋고 즐겁게 잘 즐기고 갑니다. 예. 어르신들의 일상에 비타민처럼 찾아온 행복한 춤. 반짝이는 무대 위에서 맞이하는 즐거운 실버 라이프. 앞으로도 오래오래 춤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쌓아가시길 응원합니다.